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기자는 가을 하면 어떤 노래? 글쎄 뭐 가을을 많이 타는 편은 아니었어. 가을비 우산 속에 뭐 이런 노래. 가을 이분, 편지 이런 노래. 이분이 굉장히 건조하신 분입니다. 쿨한 남자 권영철 기자. 저는 저 김현정 앵커는 뭘 좋아해요? 동물원에 가을은 이런 노래 있어요. 아는 분들 아실 텐데 이 노래 들으면 진짜 가을이 왔구나 이런 생각 드네요. 김현정 앵커 노래 한번 불러보시죠. 그건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을 노래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문자 많이 왔습니다. 아, 9330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아까 해경 얘기 듣고 그러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그 중국 어선들 해적이란 단어가 딱입니다. 강경한 대응 필요합니다 하셨고 8672님 외에 여러분들은 집회 장소에 설치하는 차벽 그것 서해 바다로 옮기시오. 거기서 물대포 쏘시오. 그것도 정면으로 쏘시오. 하면서 우리나라 공권력이 지금 힘을 써야 할 곳에선 제대로 못 쓰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 이번에 해경 침몰 사태 많이들 울분의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9852님은 그 방산비리 얘기 들으시고 방산비리 저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적이라는 내부의 적이라는 표현 격하게 공감합니다. 3963님 이분도 역시 방산비리자는 정말 역적입니다. 방산비리 특유 이런 거 조직해서 몸통을 반드시 예, 잡아내야 된다. 분단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주셨고요. 9523님도 해경사건 방탄목사건 화가 나다 못해 분노까지 치민다고. 예, 오늘은 참 자존감이 떨어지는 슬픈 아침이다. 이런 문자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아, 가을 노래로 그나마 좀 치유하고 권영철의 Y뉴스 넘어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김현정 앵커 혹시 해시태그가 뭔지 아시죠? 해시태그 뭐 페이스북 이런 데 샵 표시하고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뭐 샵하고 비슷한 건데 그게 해시태그. 아, 그게 해시태그 기호예요? 예, 기호라 그럽니다. 아, 예, 예. 뭐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는 뭐 이 무슨 가로로 삐뚤어졌다, 세로로 삐뚤어졌다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트위터가 본격화되면서 아마 확산된 것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 해시태그를 붙이고 특정 단어를 쓰면 예. 그 단어에 대한 글을 모아서 쫙 분류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메타데이터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트위터도 가끔씩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은 해시태그 일반론을 언급하려 는 게 아니고 지난 주말부터 확산되고 있는 그런데 최순실은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상당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 저희가 이 얘기 뭐 잠깐 한 적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네. 그 해시태그 그런데 최순실은 이라는 게 SNS에서 번지고 있어요? 많이? 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된 거는 지난주 금요일 7일이죠. 오전에 그 김영민 PD가 페이스북에 앞으로 모든 포스팅 끝에 해시태그 그런데 최순실은 붙이기 운동을 제안한다는 글을 올렸어요. 아 여기서 시작이 된 거군요. 김형민 PD라는 예, 분한테. 예, 뭐 역사물 저자기도 한데 김영민 예. PD는 김제동이든 백남기 농민 4인 공방이든 이정현 단식이든 지금 정부 여당의 모든 관심은 최순실 가리기가 아닐까 한다. 김제동이 거짓말을 했네 안 했네가 이슈가 되면서 교문위에서 최순실, 차은택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걸 결사 거부한 사실은 묻히고 있다. 묻히고 있다. 이렇게 제안 이유를 밝히면서 댓글에는 동의하시면 실행에 옮겨달라. 지금 정부 여당은 별별 이슈를 다 생산하고 그를 통한 프레임 짜기에 혈안이 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해시태그 그런데 최순실은 운동이 시작이 된 거군요. 네, 그렇게 이제 그 글을 올리고 나니까 뭐 김영민 PD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댓글과 페이스북에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예, 민주당 예.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님의 펄떡이는 아이디어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최순실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럼 뭐 정치적인 글 쓴 사람들만 올린 게 아니라 그냥 나 어제 저 운동회 가가지고 뭐 했어 뭐 이런 거 하고도 밑에다가는 그런데 최순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방 사진 올리면서 그런데 최순실은. 나 어제 맛있는 데 가서 라면 먹었어 하고 밑에 그런데 최순실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확산된 게 7일 오후 6시쯤에 노컷뉴스에서 처음으로 모든 게시물에 그런데 최순실은 붙입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출고를 했고요. 예예. 예. 엄청나게 이제 SNS에서 퍼지니까 그 다음날 한겨레신문이 오후 2시에
SNS에 퍼진 그런데 최순실은 운동 화제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동참하고 가수 이성환 씨, 배우 김혜성 씨도 동참하는 이런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예, 번져 나간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은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더 다른 것들도 덧붙여져서 확산되던데요. 예, 뭐 게다가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까지로 확산해서 예.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렇죠. 평소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데 좀 소극적이던 사람들이 SNS에서 해시태그 달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뭘 비난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얘기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그런데 최순실은 뭐 그러니까 의혹을 좀 밝혀달라 이거. 그러니까 뭐 이게 뭐가 누구를 어떻게 네. 하겠다 이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네. 궁금합니다 국민들 밝혀주세요. 뭐 이런 의미의 운동인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운동이 어떻게 자발성이 없으면 사실 확장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번지고 있을까요? 이게 SNS의 특징 때문인데요. 처음 제안한 김영민 PD에게 왜 이런 운동을 제안했느냐고 물었더니. 예예. 예. 이유는 뭐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뭐 김제동이든 백남기 농민사인 공방이든 이정현 단식이든 지금 정부 여당의 모든 관심은 최순실 가리기가 아닐까 한다. 이거라는 건데 사실 자기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넋두리처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김영민 PD의 제안은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면 확 번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들불처럼 번지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 이유를 다양하게 분석합니다. 뭔가요? 첫 번째는 최순실 관련 의혹을 잊지 말자는 운동이다. 그런 분석입니다. 예, 예. 경희사이버대 민영배 교수는 이전에는 총기 난사, IS 테러 등 국제적인 뭐 큰 슬픔이 있는 일에 이런 걸 해시태그 달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최순실 의혹과 관계없는 글을 올리면서 그런데 최순실은 해시태그를 다는 방식. 아까 김현정 앵커가 설명한 그런 새로운 양상인 거죠. 새로운 양상입니다. 예, 예. 민 교수는 이번 경우에는 일상에서도 최순실을 잊지 말자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 의혹을 잊지 말자. 예. 잊지 않기 위해 기억을 상기시키겠다는 그 목적에 충실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해시태그의 내용이 SNS 올리는 게시글과 서로 맞아야 됐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조응할 필요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번지기가 확산되기가 쉬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아무데나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관련 의혹을 게시하려면은 뭐 새로운 사실을 알거나 예. 정확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요. 저항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항의 방식? 예. 주류 미디어들이 최순실 관련 의혹을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조차 하지 않는 이른바 무보도로 일관하니까 SNS 이용자들이 여기에 반발 내지는 저항하는 수단으로 해시태그 달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아예 한 줄의 의혹조차 보도하지 않는 언론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거의 뭐 아예 보도 안 합니다. 예.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도 한 줄도 보도하는. 이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신 거네요. 예, 동아대 신방과 김대경 교수는 그런데 최순실은 해시태그 운동은 주류 미디어가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공유, 연결을 통해서 이슈를 생성, 유포, 강화시키는 정치적 저항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회대 신방과 최진봉 교수는 SNS 상에서 사회적으로 잊혀지거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지 못하고 사장되어가는 이슈를 다시 이슈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소극적인 정치 참여 운동이기도 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죠? 참여가 쉽기 때문입니다. 참여가 쉽기 때문에. 지금도요. 예. 저희 샵1212 카톡 레인보우 문자로 해시태그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하거나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결심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해시태그 운동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른 걸 올리고 그런데 최순실은 그냥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최진봉 교수는 적극적으로 집회에 나갈 수 없는 또는 끌어지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안에 대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회 참여를 하는 행태다. 그러네요.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도 몇 개 언론, 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노컷뉴스, JTBC를 제외한 대다수의 언론의 보도 축소 및 무시 등으로 인하여 자칫 이번 이슈마저도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이런 것처럼 묻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던 차에 기발하고도 큰 노력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나왔다. 그래서 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럼 이런 운동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나비 효과로 보면 될 겁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바로 나비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페이스북에서 가볍게 시작됐지만은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70, 80년대는 왜 주로 집회나 거리 시위에 동참해서 구호를 외치는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자보나 유인물이 사회적 이슈를 확산시키는 도구였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집회나 시위에 참석도 하지만 해시태그 달기에 동참하거나 세월호 리본 달기 동참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민영배 교수는 이게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과거에 그 게시판에 말머리 달기 운동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그리고 블로그에는 공통의 배너 달기 운동. 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는 노란색 리본 달기 운동을 했잖아요. 예, 예. 프로필에. 이렇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매체의 특화된 방식으로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동일한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그 이슈를 온라인으로 확산시키는 행동 방식과 같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처음에 이걸 시작한 사람이 어떤 방송국의 김형민 PD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김 PD는 오히려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 PD에게 제가 이제 이런 이렇게 확산되는 걸 보고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예. 최순실과 관련된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예전 같으면은 이런 일, 해시태그 달기 운동, 이런 일 없이도 정치권에서 특검이든 청문회든 무슨 진행이 됐을 것이다. 아하. 그런데 이렇게까지 네.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답답하다. 아, 네. 그런 의혹을 놔두고 김제동 에휴. 영창 얘기하는 나라가 참 한심스럽다. 국감에서 그런 건 논의하고 있는 것이 한심스러운 네. 현실. 그래, 어쨌거나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감추려 하면 할수록 그런데 최순실은 그리고 여기에 나아가서 차은택 관련해서는 게다가 차은택은 예. 그리고 우병우 운동이 확산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유 지금도 뭐 문자 뒤에다가 다들 그런데 최순실은 붙여주시는데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이 의혹 저희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